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 있는 봉화마을에 제가 왔습니다. 문재관 조상님이 존경합니다. 제가 바람아 바람아 내 가슴을 때려다오. 수천도의 불가마 속에 내 영혼이 탈 때 온몸을 떨며 소리쳐 불렀던 당신 그대를 만나서야 천년만년 울어야 하는 절반은 나의 영혼 절반은 바람이요 나의 숙명은 기다림이요 바람아 바람아 내 가슴 쳐서 나를 나를 울게 해다오. 세계로 빠샤치료 약속과 손장님 문재관 조상님들과 이렇게 몸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고 노래는 마음을 치유합니다. 존경합니다. 노무현 대통령님.